가장 중요한 거는 요 지금까지 본 그 가나가 크게 줬던 경기들을 보면 이 오른쪽 윙어는 항상 왼발잡이였다. 브라질에선 하피냐, 왜 여기선 이재성이 아닌 이강인을 선택을 했느냐, 벤투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썰어나가는 축구를 이번 경기에서 진심으로 해볼 수 있다. 가나 대표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 핵심 선수. 가나 하면 떠오르는 선수. 첫 번째 선수. 램프티. 첫 번째는 램프티 선수인데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드리블 능력이 꽤나 뛰어난 선수예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을 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 선수가 이제 안으로 드리블해서 들고 들어오는 거라든가 오버래핑을 나가면서 이제 크로스 혹은 한 번 더 크로스 올린 척 하면서 접고 들어오면서 만드는 그 플레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가나 경기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졌고요. 황희찬이랑 김진수 선수가 아마 왼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선수가 이 램프티의 언더래핑 혹은 오버래핑을 어떻게 소통을 잘해서 견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마더푸킹 파티. 토마스 마더푸킹 파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영국에선 토마스 파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예요.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 선수가 처음에 아스날에 왔을 때 아틀레티코에서 오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뭔가 이 파티 선수가 좋은 것 같은데 애매한 느낌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번 시즌의 파티는 단연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죠. 근데 아스날에서는 볼 차단하고 패스 뿌려주고 웨드골이라든가 자카한테 빨리 뿌려줘서 이 선수들이 뭔가 드리블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가나에서 파티가 보여주는 모습은 또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수명에 가만히 서있기보다는 오히려 빡투박 느낌으로 뛰어요. 아스날의 파티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나 대표팀에서는 파티가 박스투박스 느낌이 많이 난다. 가나의 주된 공격 중 하나가 이제 카운터 어택인데 카운터 어택을 할 때 대부분 파티가 끊어서 자기가 치고 나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근데 아스날에서는 자기가 막 치고 나가면서 막 미친듯이 카운터 어택을 시작시켜주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가나 대표팀에서만큼은 얘가 막 30m도 치고 나가고 막 35m도 치고 나가면서 카운터 어택을 시작시키는 선수다. 파티의 이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 왔을 때 때리는 그 논스톱 슈팅이 정말 무서운 선수다. 그 다음 선수는 가나에서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바로 이 두리스 바바 선수입니다. 현재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함께 뛰고 있는 바바. 근데 이 이제 바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가나가 빌드업을 할 때 4백에서 3백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토마스 파티가 내려가지 않고요. 이 바바 선수가 그 가운데 껴서 공을 받은 다음에 링크업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고 공격을 상대가 할 때도 바바가 가운데 딱 서 있고 옆에 파티랑 쿠두스 이런 선수들이 서가지고 같이 수비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를 뚫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바 선수를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바바 선수의 시야를 어떻게 우리가 혼란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선수 아마티. 현재 레스터 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아마티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피지컬적인 능력과 리딩 능력, 그 다음에 라인 관리하는 능력 절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브랜든 로저스한테 굉장히 좋은 축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 거침을 우리가 어떻게 역이용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마티한테 오히려 막 황의조라든가 조규성을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손흥민을 붙여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따돌릴 수 있는 선수이다. 이번에는 공격적인 선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쿠두스 다나카상. 이 쿠두스 선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북미 자리에 아자르 같은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드리블, 폭발력, 밸런스, 툭툭 치고 나가는 거 진짜 좋아. 10번 역할로 가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유의 왼발잡이기까지 합니다. 특유의 그 왼발잡이들이 가지고 있는 흥, 하, 툭, 타 해가지고 제끼는 그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널티 에리어 근처 앞에서 쿠두스에게 찬스를 준다?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슈팅을 때린 척 하면서 접고 뛰어들어오고 있는 다른 선수한테 스루패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넣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아약스에서 18경기 10골 2어시.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가나의 공격의 핵심적인 자원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요르단 안드레아유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경험이 많고 우리나라에게 박지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가나에는 조르당 아이유가 있다.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전체적 리더 느낌이 나는 게 조르당 아이유예요. 아이유 선수가 오른쪽 윙 혹은 왼쪽 윙으로 나오면서 정말 열심히 뜁니다.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느낌의 플레이어는 더 이상 아니지만 이 앞선을 아이유와 파티 이 두 선수가 관리해주고 이끌어준다라는 느낌이어서 그냥 가나의 박지성이다. 이 선수가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유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주로 나오고 쿠두스가 이제 미드필더 지역으로 나옵니다. 아이유랑 쿠두스랑 자리를 바꿔가면서 정말 많이 뛰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다행히도 이 선수의 둘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뭐 센터백이랑 풀백이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을 잃었다? 실점 위기입니다. 평가전을 제가 다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찬스가 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 하나가 걸릴 때마다 좀 위협적인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이 둘의 이런 스위칭 플레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선수 This is Inaki Williams. 굉장히 빠르고요. 신체 조건이 좋고요. 발기술이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단 절구통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청소년 대표팀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A대표팀에서 뛰기도 했어요. 최근에 가나 국적으로 바꾸면서 가나 국가대표가 된 선수이고요. 최근에 가나가 했던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월드컵 때는 윌리엄스가 선발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가나 팀에 대한 핵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치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빌바오에서 이번 시즌 12경기 5골 1어시를 했습니다. 12경기 중에 6개의 공격 포인트를 했다는 건 2개의 한 경기는 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감독 오토마더. 그러면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감독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제일 선수 같죠? 도르트문트 출신의 감독입니다. 오토 아도. 이 오토 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초짜 감독이고 아직까지는 뭔가 색깔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나 대표팀에도 코치를 합류했습니다. 근데 코치로 합류한 도중에 감독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본인이 감독 대행으로 들어갔다가 현재는 18개월 동안 팀을 부여받은 기간입니다. 증명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감독이라는 거죠. 본인이 처음으로 감독을 하는 자리가 국가대표 감독이다. 최근에 이제 가나가 한 경기들을 제가 유심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매 경기마다 전술이 다르고요. 보여주는 느낌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가나의 최고의 약점은 오토아도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Starting lineup with formation. 제가 생각하는 가나가 우리나라한테 나올 것 같은 예상 스쿼드 먼저 보고 가시죠. 일단은 월로콧 선수가 골키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나입니다. 오른쪽에는 램프티의 출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백에는 아마티랑 탈리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둘이 어디에 뛸진 모르겠어요. 계속 가나는 명단이 바뀌고 아직까지도 실험을 하고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아마티랑 살리수 이 둘이 일단은 센터백 듀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왼쪽에는 이제 멘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백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4-3-3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바바 선수가 여기 중심을 이제 지켜주겠죠. 5백을 만들어줄 때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드에 서서 바바가 들어오게 되면 파티가 그 위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스쿼드고요. 그 왼쪽에 이제 쿠두스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티, 바바, 쿠두스 이 세 명의 조합을 우리가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 느낌보다는 쿠두스가 오른쪽, 파티가 왼쪽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쿠두스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을 잡아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파티가 왼쪽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나이고요. 오른쪽에 아까 말했던 가나의 박지성 조던 아이유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왼쪽에는 술레마나 선수가 왼쪽 윙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나키 윌리엄스가 나오면서 4-3-3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가나입니다. 근데 1차전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졌다는 가정하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친다면 쿠두스가 북미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요. 오히려 바바랑 파티가 후볼란치 느낌을 내주고요. 4-2-3-1로 간다는 가정하에는 술레마나가 나오고 여기에 이사이쿠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꾸려서 우리나라를 상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최근 전적 및 포메이션. 처음으로 이제 봤던 경기는 가나 대 알제리였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알제리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고 멤버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토마스 파티, 아마티 이 두 선수가 뛰는 경기를 저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제 봤고요. 알제리한테 사실상 3-0으로 졌고 알제리 때는 3-5-2 포메이션으로 나왔어요.
아마티 선수 뛴 거 그대로 보일 수 있고요. 멘사 선수 뛴 거 볼 수 있죠. 다바 선수 뛰었고요. 토마스 파티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사이쿠 있었고, 이 경기를 본 이유는 어떻게 3대 0으로 가나를 이겼나를 이제 지켜봤던 거여서 이 경기를 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봤던 경기는 나이지리아 대 가나 경기였어요. 이 나이지리아 가나가 1차전, 2차전으로 나눠졌는데, 1차전에선 0대 0이었으나 가나가 원정에 가서 1대 1로 비기면서 가나가 이제 월드컵을 사실상 진출하게 됐던 경우인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쿠두스가 이 공미자리에 나오고, 아예우랑 이사이쿠 보이죠? 그다음에 토마스랑 바바까지 4-2-3-1로 나왔던 경기입니다. 요 1대1 경기 때는 나이지리아에 땐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다. 이제 본인들이 엄청나게 대패를 했던 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전에는 반대로 5-3-2로 나왔어요. 슈팅 숫자만 봐도 일본이 15개, 가나가 5개밖에 못했던 경기였는데, 물론 주전 선수들이 다 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5-3-2로 나왔고, 일본이랑 뛸 때 얘네가 주전이 다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아예우 형제 나왔죠. 쿠두스 나왔죠. 아마티가 나왔고, 물론 주전 선수들이 다 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이 이를 4대1로 이긴 거 보면서 어떻게 이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봤고요. 브라질전에도 3대0으로 이제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4경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면서 이 팀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를 공략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대표팀 과연 가나를 이길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벤투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상위권 팀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과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메룬과 했던 경기를 자세히 지켜본 결과 가나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카메룬이랑 경기를 뛸 때 손준호를 가운데 껴주면서 이 3백 구성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저는 손준호가 끼는 것보다는 볼 잘 차는 선수가 한 칸 더 위에 있고, 김민재랑 김태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재성을 요 하프 스페이스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김진수가 언더래핑 나기 때문에 요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저는 이강인 선발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브라질전이랑 일본전, 알제리전에서 보였던 반대발잡이 왼발 윙어가 여기 서서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이재성이 빠져주면 끌려가는 거 보고 손흥민을 보고 넣어줄 것인가. 손흥민이 여기 돌아서 슈팅도 가능하고, 반대로 돌아서서 김진수가 띄워주고 있으니까 스루패스도 가능하고요. 김민재 이렇게 띄워줄 때 라인들이 다 좁히게 돼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황인범의 서포트를 통해서 황희찬한테 나가면서, 여기서 황희찬의 아이솔레이션, 황희찬이 크로스를 올려주기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지금까지 본 그 가나가 크게 졌던 경기들을 보면, 이 오른쪽 윙어는 항상 왼발잡이였다. 브라질에선 하피냐, 왼쪽에선 도안 리츠, 예, 이런 식으로 반대발잡이 윙어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왜 여기선 이재성이 아닌 이강인을 선택을 했느냐? 파티랑 쿠두스 랑 바바가 있지만 사실상 수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간격이 멀어요. 볼이 반대로 이강인한테 넘어갔을 때 여기서 똑똑한 선수가 필요한 게 이재성은 이걸 떼어줄 거란 말이죠. 이재성이 이렇게 떠주면서 살리스가 끌어오게 된다면 이거를 왼발로 바로 돌려치면서 손흥민 등딱 시켜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을 본인이 이렇게 쭉 받으러 가서 넘어오는 공 자체를 여기서 김진수의 언더래핑을 통해서 상대 라인을 좁혀놨으면 여기서 이강인이 요걸 이제 길게 넣어주면서 황희찬이 1대1 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낸다면, 저는 가나를 충분히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 확신합니다. 가나의 이제 무기는 카운터택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벤투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썰어나가는 축구를 이번 경기에서 진심으로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실제로 경기 영상들 제가 캡쳤던 걸 토대로 일본이나 브라질 같은 팀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